최근 디자인이 완전히 유출된 4세대 기아 소렌토 국내 출시 일자가 다음 달 10일로 확정됐다. 소렌토는 다음 달 3일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첫 공개된 뒤 국내에는 10일 출시된다. 4세대 소렌토는 2014년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풀모델 체인지다. 기아차가 연초 티저 이미지를 공개한 데 이어 이달 초 내외관 디자인이 해외에서 모두 유출됐다. 지난해 출시된 K7, K5와 같은 맥락이다. 그릴의 크기를 키우고 헤드램프와 그릴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의 디자인 트렌드다. 소렌토 역시 최신 디자인을 사용했다. 타이거 노즈로 불리는 그릴은 크기를 키웠다. 헤드램프는 K7과 동일하게 좌우 각각 3개씩 LED 램프를 착용했다. 전면부는 기존 모델에 비해 더 못생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다. 더욱 거대해진 측면은 과감하게 부풀린 캐릭터 라인이 볼륨감을 더한다. 3열 윈도우 라인을 깎아내 날렵한 인상을 더한다. 휠하우스를 둘러싼 플라스틱 가니쉬가 SUV다운 모습을 완성한다. 세로로 뻗는 테일램프가 좌우 각각 2개씩 자리한다. 주목할 점은 소렌토 레터링을 트렁크 하단에 길게 나열한 점이다. 기존의 기아차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방식이다. 범퍼 하단에는 듀얼 테일 파이퍼 형상이 보이지만 베이크다. 실제 테일 파이프는 범퍼 하단에 숨겨져 있다. 강인한 소렌토의 이미지는 실내에서도 이어진다. 계기판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된다. 같은 높이의 동일한 크기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자리한다. 지난해 출시한 신형 K5와 동일한 구성의 센터 디스플레이로 추정된다. 센터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송풍구와 공조기 조작 버튼이 위치한다. 송풍구를 무광 크롬 느낌의 플라스틱으로 감싸 기계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소렌토에는 K5에 사용된 다이얼 방식의 기어 노브가 적용된다. 휠 베이스를 2820mm 기존 2780mm로 늘려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다. 국내 중형 SUV 가운데 가장 긴 휠 베이스를 갖췄다. 크기를 대폭 키워 중형 SUV뿐 아니라 최근 인기인 대형 SUV와도 직접적인 경쟁이 가능해 보인다. 신형 소렌토에는 2.0L 디젤을 비롯 1.6L 터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그리고 소렌토는 현재 형제차인 현대차 산타페, 르노 삼성 QM6뿐 아니라 최근 세력을 확장하는 대형 SUV에 밀려 판매량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신형 소렌토는 3열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파워트레인이다. 기존 2종이던 디젤 엔진을 하나로 줄이고 대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추가했다. 5L 가솔린 터보 등이 장착된다. 편의 장치는 기아차가 신형 K7과 K5 등을 통해 선보인 빌트인 캠, 반자율 주행, 자연어 음성인식 등의 기능도 추가된다.
세련된 디자인과 신형 파워트레인, 편히 서양으로 무장한 4세대 소렌토가 과거 영광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